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종목 진단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션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SK이노베이션 27만 원에 10%예요. 27만 원에 10%요? 네. 이 가격이면 올해 한 초에 들어오신 걸까요? 시간이 조금 됐어요. 네, 매수하신 지 좀 되셨죠? 네. 자, 그 얼마 전에 이제 아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상승 탄력 좀 봤나 싶더니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같이 좀 많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예, 21만 4,5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는데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제 계속 빠져갖고요. 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비단 SK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죠. 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야 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정유 그리고 2차전지 두 가지 키워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전략들을 살펴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은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네. 잘 가다가 시장 꺾이면서 좀 충격 받네요. SK이노베이션 27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네. 2차전지로 보고 사셨습니까? 정유주로 보고 사셨습니까? 아마 2차전지로 보고 사셨겠죠? 예, 2차전지. 예, 그렇죠. 예. 정유주로 봤었으면 최근에 이제 24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SOE라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늘 2차전지 종목들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에스타 괜찮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네. 최근에 약세 국면 쪽에서 거의 고점까지 올라가고 다 좋았는데 근데 빠졌다는 자체는 뭐냐? 이 종목은 2차전지가 아니라 정유주다. 최근 흐름이. 예, 그렇죠. 오늘 SOE도 최근에 4개월 연속 약세예요. SOE도. 그러니까 SOE는 그래도 고점에서 약세인데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안 움직임이 전개되다가 이제 예. SOE가 가니까 따라갔던 부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정유주로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일단 정유주 네.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국제유가 민감하는 게 정유주라고 뭐 당연하시겠지만은 네. 그 중요한 것 자체가 정제 마진이거든요. 지금 정제 마진이 지금 초강세입니다. 거의 아마 20불대까지 넘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정제 마진이 10불대가 상당히 그 업황이 호황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보다도 지금 훨씬 높으니까 그만큼 정유 업황은 좋습니다. 업황은 좋은데 다만 지금 유가 상승 자체가 공급망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정제 마진이 좋아져야지 정말로 호황인 건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의 공급 물량이 제한을 받으면서 유가가 네. 올라간 측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자체가 빨리 종식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유가 좀 안정을 찾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를 지금 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우디를 7월 달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갈 것 같아요. 네. 예, 공급망 산유량 증대와 관련된 네. 쪽에 왕세자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가서 좀 달래면서 증산 좀 해달라. 그래야지 미국의 물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당장 선거 앞두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유가는 그렇게 본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엔 올라갈 가능성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자체도 조만간 정식이 좀 될 거니까 악재가 예. 좀 반영된 거니까 그래서 유가는 개인적으로 지금 120불대에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일부에서 160불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 가능성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신 공급망 훼손 부분 자체가 복구될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정제 마진 부분 자체도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정유업종이 본다면 최근에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물론 밸류로 따지면 SOIL 같은 경우가 PR이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쌉니다. 그렇지만 네.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정유주로서의 SOIL 주가 자체는 최근에 24만 6천 원 언저리 정도가 고점을 형성했던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인데 이제 2차전지 쪽이 시장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자체가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아직까지 2차전지 쪽에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수준은 많이 받아놨어요. 계속 투자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쪽이고 현재 1분기 때 2차전지 쪽에 대한 적자가 아마 2,300억 정도 적자가 났을 겁니다. 본래
작년도 하반기부터 약간 흑자전환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는 자체가 매출액은 증가가 좀 되면서 올해 매출 목표가 아마 6조 원대에서 아마 7조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영업이익 적자 부분 자체가 축소가 된다든가 흑자전환 해야 되는데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적자가 늘어난 것 자체는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소재 관련 종목들은 수혜주인데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애가는 거냐. 선도 업종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시장의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한 가이던스가 2,500억 정도 되는데 2,500억 정도 시장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네. 근데 LG SK이노베이션은 계속 지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4분기 정도 가야지 흑자 전환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4분기 때도 시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해서 그런 부분 계속 투자는 진행이 좀 돼야 되는 거고 다행히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에스코이 오늘 상장을 계속 늦추고 IP를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늦추는 이유 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유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정장적 진행이 좀 되겠지만 흑자전환 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2차전지와 관련해서 주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흑자전환 가능한 시점이 이제 하반기로 그나마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능치 않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은 예. 4분기 정도 4분기라든가 그 다음에 내년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앞서 SK온과 관련된 IPO 자체는 올해는 안 할 거고 내년도도 2025년도 정도 가야 된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크진 않아요. 아, 기네요. 예,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재 시가총액 19조 원인데요. 네. 현재 SOIL이 시가총액이 13조 원대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이 1위가 SK 정유 쪽으로 따지면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거의 아마 시장 점유율이 아마 30% 넘어갈 거고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아마 SOIL이 아마 25% 정도 그다음에 GS가 20% 정도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유업종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네. 싸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대 이런 주식들이 널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 손절할 건 전혀 뭐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박스권까지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주가가 내려온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데 매를 하시면 될 거예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21만 원 아래 정도 내려오면 매수하시고요. 최근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고점 24만 원이니까 24만 원대 올라오면 매도한 즉 20만 원대 초반 정도 20만 5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매수 그다음에 24만 5,6천 원 정도 올라가면 비중 축소 그런 쪽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유 전략이고 예. 추가 매수력 있으면 21만 원 아래권에서 매수하시고 24만 원 정도를 단기 매도 목표로 염두에 두시고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SK이노베이션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요, 2차전지로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이 주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최소 이번 연도 뭐 4분기 아니면 내년 그 이후까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동안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일단 박스권 트레이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관점 그리고 24만 원 조금 위로 올라가면 다시 또 파는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워낙에 또 큰 종목이고 사실 뭐 지금 정유주로서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도가 여러분 워낙에 크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 궁금한 점 같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전화 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 갖고 계시거나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 함께 이런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볼 수 있겠네요. 자 박예림 캐스터. 네 유튜브로도 종목 진단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의 종목 살펴드릴게요. 종목은 NC소프트고요. 45만 1000원에 진입하셨고요. 비중 1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래 NC소프트가 오늘도 좀 많이 밀려났습니다. 40만원 직전까지 내려왔는데 게임주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이어졌던 최근 흐름을 지켜봤을 때 오늘은 그래도 몇몇 게임주들이 그간의 하락폭을 조금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NC소프트는 오늘장만 봤을 때 아직은 상승 전환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마음고생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또 NC소프트 종목 전망은 또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지 김민준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우리 주식 대박 공부나자님 뭐 아이디가 좀 익숙한 것 같은데 게임주를 선택하셨다기보다는 뭐 저가 매수 리바운드를 좀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NC 소프트만 지금 내려온 건 아니니까 뭐 위메이드 지금 차트 좀 뭐 키워주시죠. 지금 위메이드 차트 모습인데 뭐 NC 소프트나 위메이드나 지금 똑같죠. 네, 펄어비스, 컴투스 모두 다 뭐 지금 모양새로는 바닥권입니다. 게임주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죠. 일단 게임주가 히트를 쳤던 이유는 NFT, Play to the Earn 이 결합 요소였었는데 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메타버스하고 막 휘황찬란했죠. 지금 뭐 다 어디 갔습니까? 모멘텀 구간에는 비이성적인 건데 워낙 그때 이제 좋았던 거는 게임주 자체의 실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주 본연의 임무는 신작에 대한 매출이죠. 이 부분이었었는데 결국은 본연의 임무가 신작에 대한 건데 NFT가 떨어져 나가버렸죠. 아직도 뭐 NFT에 대한 것이 지금 뭐 현 정부에서 조금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법안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었다든지 뭐 샌드박스가 만들어졌다든지 저는 이런 소식을 아직 접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뉴스 플로우는 간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NC소프트 본연의 업황으로 좀 와야겠죠. 과연 리니지, 아이온 뭐 정말 오래됐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블레이드 앤 소울은 뭐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10년 됐죠, 이제. 근데 뭐 그동안에 실적 좋았고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썼었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사우디 쪽인가요? 국부 펀드에서 이제 투자도 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회사도 튼튼하고 뭐 CEO도 뭐 김택진 씨 우수하죠. 그런데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니지 W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저도 잠깐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뭐 공성전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NC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게임 자체의 중독성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방송에서 적합하진 않지만 게임은 중독성이 있어야지만 실적이 좋습니다.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금 결제 유도가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거기에 적합한 종목은 NC소프트가 맞습니다. 뭐 리니지에는 뭐 1,200만 원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놀라실 것 같은데 네. 뭐 억 단위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기업형으로 그 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NC소프트의 하락은 그럼 오늘 NC소프트가 하락했는데 NC소프트의 뭐 수급이 안 좋았느냐 잠깐 보실까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요. 네. 뭐 개인들 투자들 들어왔고 그런데 지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견딜 수 있는 종목이 결국은 주도주 업종과 좀 수급과 매기가 쏠리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식 대반나자님은 기간 행보를 하는 바닥권에 있는 게임주를 택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좀 아쉬운 측면이고 보유를 하신다면 리바운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리바운드는 지수 반등 리바운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게임주에 대한 다시 한번 수급과 모멘텀이 일기에는 순서가 너무 지금 밀려 있습니다. 요즘에 KK무고 뭐 오늘 연기됐긴 했습니다만 우주항공산업도 최근까지 갔고 그렇죠. 또 최근에 뭐 2차전지 지금 가고 있고 뭐 자동차 줄 서 있고요. 또 지금 제약바이오 시즌이지 않습니까? 오늘 뭐 시장 안 좋았는데도 셀트를 해시켜 이런 종목들 버텼거든요. 다른 종목도 다 떨어질 때 그래서 좀 보유하시고요. 일단 비중은 뭐 늘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지금 미국이 인디펜던스 데이 이제 독립일로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일과 월요일 날 좀 낙폭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은 좀 내 편이다 생각을 하시고 뭐 떨어지면 떨어졌는 것 같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 반동이 나올 때 NC소프트 같은 대형주들은 지수를 이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뭐 가볍게 봤을 때 5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55만 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 단지 이제 시간 투자인데 결정을 하십시오. 빠른 속도를 좀 원하시면 교체가 맞는 것 같고 난 좀 긴 관점으로 그냥 느긋하게 보겠다. 시간은 내 편이다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보유 관점으로 1, 2차 목표가 나눠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NC소프트를 살펴드렸습니다. 사실 게임주를 둘러싼 환경이 그동안 워낙에 좀 좋지 못했습니다. 아, 지난해 하반기에는 정말 굉장했었죠. 메타버스, 뭐 NFT, 그리고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P2E 게임 이런 키워드를 다 같이 엮이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지금 영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사실 더 주가가 부진한 역사가 더 오래됐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지금 많이 내려가 있고요.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중은 특별히 더 늘리지는 마시고 보유해보시면서 인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NC소프트 살펴드렸습니다. 주식공부 대박나자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볼 텐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박예린 캐스터. 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닉네임 육바람일 종목 도와드릴게요. 오늘 SK그룹주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네요. 종목명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매수가 14만원에 비중 30%, 꽤 많이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실적이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시청자님이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이 종목만 안 가는 걸까요? 라고 댓글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망 함께 살펴드릴게요. 박준현 운용형님 연결해드립니다. 예, SK 바이오팜, 바이오팜도 오늘 저가 나왔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저점이 나왔는데, 근데 SK 바이오 요즘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하락 이유 자체는 일단은 실적이고요, 일단 모멘텀이죠. 회사가 이제 작년도에 상장할 때 뭐 잘 때를 잘 맞췄죠. 그렇죠. 보면요, SK 그룹의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대신 개인 투자가들 그때 36만 원대. 예, 공모주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이게 물량을 엄청나게 좀 당기면서 예, 피해를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묻지마 공모주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악재를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우리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작년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크래프톤이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종목들이 너무 고평가된 상태에서 공모주 열풍 때문에 맞아요. 급등을 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와 일부 관련 또 종목들이 이제 오버잉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블록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물량도 영향을 미친 거고요. 현재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런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작년도에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지금 작년도 실적이 나왔던 것 자체는 백신이거든요. 백신 유탁 생산과 관련된 쪽의 재료를 가지고 또 실적도 거기에 거의 다 실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지금 요즘 뭐 관심도 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확진자가 몇 명인지도. 그렇죠. 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백신 유탁 생산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은 예산은 작년도 실적 자체가 대부분 다 유탁 생산과 관련된 CMO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실적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은 이제 향후에 다른 신약과 관련된 재료가 있느냐? 예컨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내전증과 관련된 재료는 있어요.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알기로는 백신 유탁 생산 외에는 다른 재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세포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 추진한다는 쪽을 제가 알고는 있는 쪽인데, 예. 그다음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보면 mRNA 쪽에 연구 개발하든가 추진하고 있다는 쪽인데, 결국은 현재 측 자체가 백신 유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들은 향후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그걸 찾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어려워 보이고 이제 예산이 상장된 지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이제 오버잉 이슈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네. 작년도 예산이 이제 3월 달 정도에 상장이 좀 됐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왜냐면 예산이 이제 지금 SK 케미칼이 일대 주주지 않습니까? 지분 68% 갖고 있는데 68%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물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진작 좀 줄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M&A라든가 성장성 쪽에 투자를 한다는 쪽에 했었으면 주가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매각을 쉽지 않았죠. 지금 입장에서 쉽지 주가가 이제 워낙 근데 일정 부분은 블록들로 또 물량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가능성이 크죠.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런 네.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SK 그룹에서 앞서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회사를 저는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SK 바이오팜에서 함께 했었으면 좀 되는 건데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바이오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쪽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수급적으로 부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이게 밸류로 따지면 그래도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는 밸류 따 그렇게 뭐 나쁘지가 않죠. 네. 올해 이게 예상한 게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작년 대비 실적이 거의 뭐 예상치 크게 하이는 시기 나왔으니까 2분기 때도 안 좋다는 전망인데 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지금 올해 예상 실적 PR이 18배입니다. 18배면 주가 싸죠. 내년도 15배 되는 수준이니까. 네. 그래서 주가는 펀드멘탈 측면에서는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 하락 부분 자체는 그런 또 오버행 이슈와 관련된 그런 잠재적인 그런 또 부담도 현재 수급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주가를 뭐 팔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예사가 지금 8조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네. 예사가 36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이니까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시가총액이 8조 원대라는 측면도 고려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일단 저는 보유 전략 제시해 드리고 다만 이제는 박스권을 이탈해 버렸거든요. 이게 총이 종목이 12만 원 정도는 이탈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탈했는데 다음 반등은 이제는 그러면 반등 목표 자체가 20분 평균 내려온 가격이 12만 원입니다.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는 12만 2천 원대에 걸쳐져 있는데 12만 원 정도가 적정한 반등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물타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으시면 12만 원 정도 전후가 반등 목표를 보고 그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밀렸죠. 고점 대비 70%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되돌리는 상승이 또 강하게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죠. 너무 멀리 보진 마시고 12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만 원까지 반등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드렸습니다. 육바라빌리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요? 47,835원에 15%거든요. 알겠습니다. 47,000원대에 15%. 아, 이거 계속 밀리죠? 예, 너무 밀려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어떻게 되나 이제는 감이 안 와요. 아, 굉장히 또 걱정이 많이 되는 목소리 느껴집니다. 사실 세트레가일 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누리호 2차 발사 기대감에 좀 상승세를 쭉 타다가 최근에 많이 좀 떨어졌어요. 특히 세트레가이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8거래를 연속 내려갑니다. 게다가 기대했던 누리호 발사 계속 연기된다는 소식 때문에 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4만 원 그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트레가이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트레가이 계속 내려가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제가 화요일도 제가 네. 이제 명인에 복귀하거든요. 말씀드렸었는데 한국항공우주 기업 IR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한국항공우주를 추천드렸고 이제 동체 부분에 관해서는 1인자다. 네. 그때 기업 IR을 하신 분이 왔었고 기술진이 오셨는데 네. 상당히 자신감이 상당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때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 네. 결국 6만 원까지 갔죠. 단기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누리호 발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우리 시청자님은 얼마 안 돼서 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주가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살 때 방산 색채가 좀 가미된 기업들을 좀 피하자. 네. 뭐 LIG 넥슨원이라든지 뭐 탱크를 좀 만든다든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라가이, 인텔리안테크 뭐 이쪽으로 좀 가보자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세트라가이를 고르셨어요. 이게 가장 아쉽죠. 예. 일단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가 20조. 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9조 정도. 조단위. 네, 조단위죠. 세트라가이는 4분기 실적이 적자. 아하. 물론 인공위성 부품을 만들기도 하고 영상을 이제 인공위성에 가져온 것을 분석 판매하기도 하고요. 부품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아리랑호로 대표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화요일 날. 네. 자연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강풍이 불어서 처음에는 하루 연기했어요. 바람 때문에. 네. 근데 뭐 오늘 나온 소식은 조금 안타깝죠. 이제 무기한 연기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아직은 초기 단계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신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분명히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항공위성인가요? 네. 22일 제가 또 발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22일이면 6일 정도 남았고 또 8월에도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제 발사가 또 한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단지 이제 오늘 세트라가이만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같이 보시죠. 떨어졌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뭐 세트라가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지 않습니까? 당연히 떨어졌고요. 오늘 LIG 넥슨은 여기는 이제 방산 색채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버텼어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항공우주는 오늘 21선에서 반등. 그러니까 택할 거면 한국항공우주를 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의심이 좀 남고 네. 아쉬움이 남고요. 이제 세트라이를 고르셨으니까 대응 방법을 좀 짜봐야 되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금요일입니다. 시장이 녹록치 않을 거예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 동태를 봤을 때는 내일 하락이 나올 공산이 커요. 네. 선물은 하루 사면 하루 팔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 근데 특이한 것은 외국인의 선물 계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삼성전자가 네. 오르지 않고 지수가 못 버텼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까 커플링 관계가 과연 중국과 잘 이루어질까. 중국에 또 근데 월요일 날 LPR 발표가 있습니다. 네.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금리를 뭐 인하한다고 해서 또 신흥국 시장, 우리나라를 신흥국 시장이라고 일컫는데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 월요일까지 만약에 내일 반등이면 월요일 날은 하락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만약에 하락이면 월요일까지 하락이에요. 그러면 지수는 아마 2300선 내지는 2280선까지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야말로 공포가 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유창 앵커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시간은 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항상 그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급해서 네. 지루해서 시간이 좀 내 편이다 생각을 하면 뭐 신용이나 미수로 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에 대한 확신감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주식은 멘탈 관리입니다. 네. 저는 세트라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라가이, LIG 넥슨을 포함해서 한국항공우주 중에서 가장 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도 슈팅이 한번 나왔고 그래서 그 또한 첫 번째 이유로 수급이 가장 안 좋아요. 네. 수급이 완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항공우주 수급입니다. 예. 이번 달 연기금 누적만 보더라도 237억을 샀지 않습니까? 다르죠. 네.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10억. 이거 LIG 넥슨이냐. 근데 세트라가이를 보게 되면 형편없죠. 다 파란불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수급 장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 여기 딱 연기까지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이틀은 손절을 하는 건 좋지 않고요. 늘 하락장에서는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버티시고 화요일 정도에 만약에 우주항공 쪽에 섹터가 반등이 나오는데 세트라가이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손절해야 됩니다. 지수가 내려가면서 다른 섹터가 다 내리는데 내 종목이 내린다. 그건 지극히 정상이고요. 다른 섹터가 오르는데 오늘 2차전지가 오른다. 근데 내 종목 2차전지만 안 올라. 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점이 보니까 1월 28일 날 찍었던 37,750원인데 겁내지 마시고 22일까지 한번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뭐 월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마음을 한 발 물러나서 주식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보신 다음에 리바운드 과정 때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바운드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당장 팔 건 아닐 것 같고요. 세트라가이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반등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하게 될 경우에는 목표 주가 4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되셨죠? 여기서 더 이상 손절은 없을까요? 손절 가능성은 뭐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항공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네네. 아니고 지수 하락에 따른 지수 종목 하락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월요일은 반응을 안 하시는 게 대응을 안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네네. 이거 그냥 장기로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뭐 2, 3년이고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답이 없습니까? 장기로 가져갈 거면 대장주를 하시는 게 맞죠, 시청자님. 대장주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알았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뭐 이 종목으로 도저히 승부가 안 나겠다 싶으시면요. 걱정 많이 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세트랙 I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많진 않은데 종목 진단 하나만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기방기루님께서 N캠, 이거 2차전지 전해질로 알고 있는데 88,000원에 15% 갖고 계시네요. 아, 그런데 지금 주가가 꽤 떨어졌습니다. 65,200원.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죠. 최근에 61,400원까지 갔다 왔던 종목.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자님, N캠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네, 그 2차전지 이제 전해질 기업이지 않습니까? 전해질 기업인데, 이게 2차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양극재 쪽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LNF라든가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온 게 에코프로 BM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N캠 주가는 지금 어제 신저가 찍었지 않습니까? 오늘 약간 지금 5%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게 전에 기업 자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보면 동화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화기업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해요. 그게 빠지지 않았어요. 동화기업은 9만 원대가 최근에 고점이니까 9만 원에서 지금 7만 원, 2천 원이면 약 20% 빠졌는데, 근데 N캠 주가는 지금 올해 고점이 12만 원이니까 12만 원짜리가 6만 원에 빠졌으니까 반토막 났다. 그럼 이거는 다른 이슈가 있는 건데, 다른 이슈가 뭐냐면 예사가 작년도에 이제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신주 인수권부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많이 좀 부각되면서 작년도에 아마 발행을 했으면 대체적으로 신주 인수부 같은 경우는 1년 이후에 이제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최근에 공시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아마 가격이 하향 조정이 좀 돼가지고 최근에 아마 주가 떨어지면서 아마 8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하향 조정이 좀 되면서 물량도 많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 자금 가지고 예사가 성장하는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니까 예사가 상장을 하면서 2천억 정도 자금을 조달했고, 또 최근에 아마 2천억 정도가 아마 신진수금이라든가 자금 조달한 것 자체는 전해 역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게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또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은, 그럼 길게 보게 되면 투자가 완공이 좀 되면서 매출액이 반영된 시점에서는 실적으로 주가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즉 단기적 주가 하락 자체는 그렇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요즘 시장 자체 수급 이슈거든요. 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에서는 PR이 그 20배 가까이 떨어져요. 오버행 이슈를 감안한다 한다 하더라도 25배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낮은 가격 아닌가. 앞서 제가 동아기업의 시가총액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예상 시가총액 1조 원이거든요. 전액 쪽에 예사가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MDF 사업이라든가 그쪽의 사업 분야가 탄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순수하게 2차전지와 관련된 전해질 쪽에 어떤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시장 1위인 N캠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또 부분도 고려해 본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6만 천 원대에 사실 저점은 좀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6만 천 원대 저점을 찍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이 그런 또 오버행 이슈가 보니까 아마 10월달부터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근데 가격 자체가 최소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올라가야지 나올 수 있는, 나온다 나오는 거니까 그 걱정은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당장은 짧게 보면 네. 7만 원대, 6만 원, 천 원 정도 저점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점을 이탈한 가격대가 7만 3천 원이거든요. 7만 2천 원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인데 중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9만 원 이상까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신주 물량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1조 5천억 이상, 동아기업 이상은 가야 되기 때문에 9만 원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길게 봐야 되겠군요. 9만 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N캠 이렇게 종목 진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나스닥 지수 네.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뭐 공포감이 상당한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족방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항상 내 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네, 좀 한 발 물러서서, 저도 요즘에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고 있는데 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FMC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에 무모한 도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 종목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포트 점검을 계속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 내 것이 되겠지 이런 좀 풍부한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네. 내 자신을 좀 위로하시면서 막 계속 겁을 먹고 아, 내일도 떨어지네 모레도 떨어지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피 지수 1400까지 떨어졌어요. 불과 올라오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때 다 우회하셨잖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시간은 내 편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단기 반등세와 시장의 선반영 싸움인 것 같습니다. 과연 단기 반등세가 이제 단기 반등세는 2400선 정도로 봐야 되는데 지지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깨고 내려갈 것이냐 이건데 저는 좀 깨고 내려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월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단지 조금 제 바람이 틀려서 중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중국과 커플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지금 이 인플레가 계속되는 이유가 미국의 자체 문제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일단락이 있거든. 여기에 만약에 중국의 봉쇄령까지 안 풀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푸틴에게 뭔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에 좀 굴욕적인 외교죠. 사우디를 왕따 시킨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좀 해소되어야 되고 국내 펀더멘탈 문제가 아닙니다. 투심 공포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샀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도 왜 그렇게 하지 못했죠? 최소한 버티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박준영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신용잔고가 지금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신기해요. 나중에 박준영 형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워낙 급등세가 많습니다. 진정세 국면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해답은 오늘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저가 매수가 가능한 측면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금 순환매 계속 돌고 있거든요. 태양광, 풍력, 수소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시즌지 아시는 거 지금 미국 바이오 USA 다음 주 월요일에 유럽 종합약회 세계 암치료약회까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오늘 전기차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아모그랜트 이런 데 5% 정도 반드시 나오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민준 전문가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박준현 운용력계 또 넘겨보겠습니다. 운용력계에서는 내일 전전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시장 예측하기가 예. 뭐 쉽진 않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밀릴 것으로는 다들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예. 최근에 주가 약세는 물론 미국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국내 시장이 특히 약합니다. 네. 나스닥 시장은 지금 최근에 저점 이탈했다가 이틀 만인가요? 회복해서 11,100 정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11,100포인트일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500 종가선으로 2,580을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은 2,400포인트 때까지 내려왔어요. 예. 네, 내려왔다는 말. 그 결국 우리 시장의 약세 부분 자체는 펀드멘탈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수급 이슈다. 수급 이슈는 코스피로 따지면 외국인 수급은 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앞서겠다 신용 물량과 관련된 개인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압박을 받고 있다. 예.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종가까지 밀렸던, 어제도 종가까지 흘러내렸던 것 자체도 기다렸다 신용 반대 매매 물량, 담보 부족 계좌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이 나왔고 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종가까지 막판에 약세된 부분 자체도 그런 영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급 이슈가 가장 장애하고 있는데 펀더멘탈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 제가 보기엔 2380 아래까지는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PBR 2380까지 내려간 자체는 시스템 붕괴 때 내려왔던 네. 그 PBR 지표상의 0.85 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PBR 지금 0.9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은 크지는 않다. 현재 주식시장에 앞서겠다 지금은 당장 공포스럽게 공포의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본 경우는 없습니다. 네. 예, 공포스럽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앞서겠다시피 당장 이제 급한 사람들이 신용담보부족 계좌들은 물량이 잘려나가게 되게 되면 더 이상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현재 시점 자체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전 저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신용은 왜 안 줄어드느냐? 3일 후행입니다. 예, 현재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물량이 털리기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네. 신용이 급속히 줄일 거고 현재 신용이 약간 21조 원 정도, 21조 6천억 가까이 되는데 최소한 2조 원 정도 좀 잘려 나갈 거예요. 그러면 네. 전체로 금액으로 따지면 4조 원, 5조 원 정도 악성 매물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량 공백기입니다. 반등 나올 때는 탄력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용이라든가 혹시 스탁론 쓰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시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다. 워낙 주가가 좀 싸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2400 워낙 우리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네. 현재 시스템 붕괴 수준의 주가 빠졌기 때문에 2430포인트는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 말씀드리고 투매는 자제해야 된다. 그래도 주가 비전은 뭐냐.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유가가 안정.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사우디 날아가서
증산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제품에 대한 왜냐하면 미국의 네. 물가 불안 자체가 중국 간세 영향도 크거든요. 중국 간세 제품에 대한 간세이나 앨런 장관 얘기했듯이 예. 그 부분 잠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아코카드의 반등 자체 최소한 2,500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관심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라든가 예. 2차전지라든가 패시 기반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가 되지 않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공개 방송 일정 준비되어 계시죠? 예, 항상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찾아뵙고 있는데 이번 주도 10시에 시장을 이기는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